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이 도심 속에 방자 유기 공방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유기 제작의 한창인데요. 시끄러운 소리는 물론이고요. 뜨거운 화기와 매일 씨름을 하는 이곳이 바로 주인공의 일터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기의 모습은 아닌데요. 그만큼 많은 공정 과정을 거쳐야 하나의 그릇, 하나의 작품이 완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 번, 만 번 두드리고 아주 얇게 깎아낸 후에야 제 모습을 드러내는 유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야지만 완성되는 것이 바로 유기 그릇입니다. 값싼 플라스틱, 스테인리스에 밀려 한때는 사라질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요즘에 그 진가를 다시 인정받고 있는데요. 방자 유기를 지키기 위해 오롯이 한 길만 달려온 사람. 바로 마에스트로 명장 첫 번째 주인공인 이형근 씨입니다. 처음부터 유기장이 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대학 졸업 후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을 이어받게 된 것인데요. 남들이 보기엔 자연스레 가업을 잇는 것이었지만 그에게는 도전이었답니다. 산업방송 채널 I.